사진이 예술일까요? 그런데 사진은 예술이 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도 예술 속의 사진은 지금까지 늘 주눅들어 살아왔습니다. 대체 예술 앞에만 서면 왜 그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예술도 사진을 인정 안 해주고 사진도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세월을 오랫도록 보내왔습니다. 사진이 새로운 길을 떠나기 위해서는 사진이라는 부담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국의 예술 철학자 단토는 그것을 역사에 대한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예술가들은 아무리 아방가르드한 작품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어도 지나온 예술에 대한 참조와 거리를 늘 생각하면서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소위 눈치를 많이 보면서 자신의 예술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날의 예술가들은 그런 역사의 부담으로부터 자유스럽다는 것이 단토의 주장이기도 하지요. 말하자면 본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술을 설명 가능한 어떤 틀에서 바라보았던 수용자의 입장에서 매우 당혹스러운 현상이기도 합니다. 권위주의적 양식이 소멸되어 버린 오늘날 예술을 만든 사람이나 소비하는 사람 모두 난감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작에 대해 완전한 자유를 보장해주고 내 마음대로 마음껏 해봐 라고 하니까 도리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나 내 마음대로라는 구호 속에 이제까지 관심권 밖에 있던 싱싱한 예술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팝아트, 미니멀리즘, 신기아 추상, 돼지 미술, 낙서와 비디오 아트, 디지털 아트 같은 예술이 새로운 예술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사진은 예술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사실 이런 질문은 시대에 뒤떨어진 촌스러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변을 보면 아직도 이 정도의 수준의 질문도 던질 수 없는 사람을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수준입니다. 그러니 윤현정의 작업을 읽을 수가 없겠죠. 수없이 듣는 질문이 이게 사진이야? 그림이잖아? 입니다. 흥미있는 사실은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99%가 사진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갤러리에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 말하는 순간 당신의 수준이 이미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윤현정의 작품을 감상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사진은 이미지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텍스트와 이미지로 양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텍스트가 지배한 시대도 있었고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압도적인 시대도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은 완전히 이미지 시대라는 것을 절절히 느끼고 삽니다. 사진이 예술이 될 수 있는 첫 단추가 사진기가 이미지를 만드는 도구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통적 의미 사진으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이미지를 만드는 도구 중 하나가 사진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관문은 사진기 앞에 보이는 어떤 대상이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유년적인 사진 앞에는 우리가 아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이미 앞서 만든 예술가들의 작품입니다. 그것을 본인이 작업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이러한 방법론을 우리는 차용 혹은 발견이라고 합니다. 차용 부분은 리차드 프린스나 세리 레빈 같은 작가가 유명하고요. 발견 부분은 많이 알려진 뒷상이 있죠. 우선 작업의 대상을 발견해서 차용하는 것이 유년정 작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세 번째 관문은 이같이 발견된 이미지들을 콜라주해야 합니다. 저는 시각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이 콜라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작가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필요하고 작가의 역량이 보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수없이 많이 해봐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콜라주된 이미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미술가들은 콜라주된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러나 윤현정은 사진기를 다루는 사진가입니다. 따라서 콜라주된 이미지를 다시 찍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이죠.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스캐너에 넣어서 스캔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스캐너를 다루는 그녀만의 노하우가 필요해집니다. 카메라를 조작하듯이 스캐너를 조종해가면서 필요한 이미지를 뽑아내야 하기 때문이죠. 아, 마지막 작업이 하나 더 있네요. 바로 컴퓨터 그래픽 작업입니다. 여기까지 해야 하나의 작업이 끝이 납니다. 복잡한가요? 사진이 발견한 새로운 영토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처음으로 이 땅에서 시도되고 소개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작업이 과정은 어렵지만 그 어려움이 재미가 될 때, 재미로 바뀔 때 우리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직설 최건수였습니다.